자, 2034 여성들의 뷰티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에요. 또 하나는 뷰티에서 특히 어떤 주제에 좀 관심이 좀 있어요? 저희 이제 친구들 중에는 화두가 이제 탈모. 벌써요? 현재 막 진행이 되진 않지만 이제 조짐이 보이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타나고. 아, 29부터 탈모가. 그래서 뭐 제 친구 중에서는 뭐 탈모약 이미 이제 복용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. 약을 벌써? 네. 와우. 식습관으로도 뭐 조절이 된다고는 하는데 뭐 또 술자리도 많고 사실 뭐 이렇게 실생활 챙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. 네. 또 근데 탈모약을 또 먹으면 또 주변에서 이제 성욕이 떨어진다고. 아우 지금 아니 너는 계속 들었어. 아 지금 우리 이제 진이가 되게 성숙해 보이지만 스무 살이거든. 아, 네. 올해 스무 살이어가지고 많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.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날라가 버리면 사실 성욕이 뭐가 중요합니까? 아 성욕 안 중요해요? 날라가는 것보다는 사실 날라가면 성욕도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. 아 차라리 무욕으로 살겠다. 네. 아, 네. 그래서. 참 이게 참 딸이 성욕을 없애더라도. 그럼 지금 오빠 상태는 그럼 어떠세요? 아 저는 다행히 오빠 상태는 어때요? 아니 언니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말을 잘 오빠 언니 오빠 상태는 어떠세요? 라고 앞에 좀 넣어주세요. 어떤 상태? 상태인지를 다행히 모발 상태는 전반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모발이 건강하죠? 지금 침착하려고 예예 이가 너무 흙 들어오지? 저 너무 횡설수설하죠? 근데 한혜 씨의 고민도 오늘 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잘 온 것 같아요 여기에. 맞습니다.